하루의 로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먼저 무슨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로타 바닷속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우리 씨피플즈 로타의 공식 첫 다이빙을 가는 날인데 이렇게 차가 많아요. 대박이다. 와, 웰컴. 우와, 차 진짜 많다. 이게 다 저희 구독자분들입니다. 우와. 저희 그래서 오늘은 투보트로 나가서 저희 사람들 나눠서 쾌적하게 다이빙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작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벤트? 배에 아이스박스랑 낚싯대를 하나씩 챙겼어요. 우와. 그래서 첫 번째 다이빙 끝나고 참치를 좀 잡아보려고 할 텐데 오늘 공식적으로 씨피플스 루탑의 1회 피싱 더비입니다. 양쪽 배 경쟁이에요. 진팀이 맥주 사기. 진팀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옷 씻고 맥주 사와야 됩니다. 마트 가서. 아셨죠? 네. 자, 팀 마리나, 그 다음 팀 알레한드로 네 분씩 나눠가지고 갈게요. 아, 오늘 어제보다 바다가 훨씬 좋네요. 저희 첫 번째 다이빙은 살리길리 코브에서 할 예정인데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우리 머리 위에만 먹구름이 떠 있는 거지? 이거 두 번째 저기 로타홀 갈 때 그대로 따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렇게 바람이 세진 않으니까 아마 구름이 좀 멈춰 있을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오, 해비 치니까 진짜 예쁘네요. 와, 그럼 먼저 수트부터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첫 번째 다이빙 마치고 두 번째 다이빙 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치 시즌이어가지고 새때만 찾으면 참치를 잡을 수 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아, 우리가 무조건 저 팀은 이겨야 되는데. 우리 낚시 대결 시작. 아, 참고로 야마모토상이 그 여기 피싱더비 여기 로타에서 열리는 걸 1층 이제 발견하자마자 방향을 돌려가지고 아 지금 완전 180도 돌려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안 물지? 왜 안 물지? 아, 아쉽게도 못 잡았습니다. 아, 다음을 한번 노려보시죠. 저희 로타홀에 왔습니다. 여기 로타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인데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동굴을 통과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조를 나누는지, 어떤 식으로 저랑 마리나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구름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해가 쨍 하고 들어왔다가 또 살짝 어두웠다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루타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 들어오세요. 다들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자, 릴렉스 하시죠, 릴렉스. 후! 릴렉스 타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배 통째로 올릴 거라 네. 이제 뭐 씻으실 거나 개인적인 장비들만 네. 잘 가지고 바로 샵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ey, how was your catch? Just okay? 아, 거북이, 거북이 있다고? 거북이 있다고? 드디어 봤어. 네, 여기 거북이 항상 살아요. 오! 와, 뭐야? 예, 원, 투, 쓰리 하면 땡큐 페리라고 하세요. 원, 투, 쓰리. 이게 로타 인심입니다. 다이빙하고 왔더니 친구가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 먹으라고 참치도 한 마리 줬네요. 예, 가다랑어 한 마리여가지고 나눠 먹으면은 진짜 한두 점 맛만 보는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오늘 로타울도 계속 조금 두 번째 다이빙 시작할 때 구름이 끼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
다행히 우리가 딱 들어간 타이밍에 굉장히 예쁘게 해가 들어왔었어요. 챔프야, 너는 여기 껌딱지야? 너 야마모토산 껌딱지 됐어? 우와. This is for champ? 우와. 뭐 집도이 같아요, 집도이. 챔프야, 챔프. 챔프 일로 왔어. 우와 많다. 여기가 많은데요? 우와. 비물고기는 고기 있어요. 낚시 대회가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빙샵으로 돌아와 물고기 이름 맞추기 대결로 승자를 가렸습니다. 먹기 사냥을 할 때 떡볶이 사와. 아, 진짜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아주 작은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CP풀즈 오픈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또 다이빙 즐겁게 하고 로타 바다 구석구석 함께 누비며 저희 다이빙을 했는데, 여기 저희 이제 구독자분 한 분이 저희에게 요 보이차를 선물로 가져와셨어요. 마리나 나이만큼 묵은 보이차라. 와, 향도 좋고 이게 진짜 엄청 이 릴렉스하는데 큰 도움이 되네요. 우리 이렇게 여기 선셋뷰 보면서 차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참치를 낚진 못했지만 로타의 해양경찰서장이 참치도 주고 가고 땡큐 페리, 땡큐 베리 마치. 구독자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물고기 퀴즈도 하고 낚시대회도 하고 그리고 같이 다이빙도 하고 우리 정말 즐겁고 소중한 하루하루 계속 보냈습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저희 오픈 관련해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챔프 또 새 보고 짖는다. 새 보고 짖는 거지. 아니야, 싸우는 거. 챔프! 챔프! 이리와! 제가 사실 사람들이랑 다이빙할 때 핀으로 마리나를 구분을 해요. 마리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누가 어디에 퍼져 있는지 파악하는데 다 똑같은 핀을 신고 있어가지고 다 똑같은 핀, 다 똑같은 가방, 다 똑같은 마스크, 다 똑같은 티셔츠. 그래서 와, 배에서도 그렇고 막 가방 섞이지 않게 주의하느라, 다이빙 장비 섞이지 않게 주의하느라 저도 계속 마리나 어딨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또 마리나가 열심히 디자인한 저희 굿즈 또 많은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CP풀즈 로타에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의 좀 궁금증이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는 또 내일 다이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휴식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